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못생긴 사람도 변신을 확 시켜줄 붉은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제 나름대로 꾸민다고 일단 꾸며봤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모습보다는 낫겠죠? 그러면은 한번 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먼저 도수 있는 6개월짜리 다비치에서 산 투명 렌즈인데요. 이게 제가 카메라를 보고 렌즈를 껴본다고 이렇게 끼긴 했는데 못 껴요 렌즈를. 사실 제가 렌즈가 눈에 들어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뭐 렌즈가 어디 막 옆으로 쏠렸는지 빠졌는지 바닥에 떨어졌는지 찾다가 결국에는 엄마! 아! 내 눈에 있네. 네, 눈에 있었습니다. 니베아 복숭아 립밤. 이거 그때 일본에서 이제 선물 택배로 보내주셨는데요. 아야카님인가 보내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입술이 건조해서 화장 전에 한번 발랐습니다. 이니스프리 그린티 밸런싱 스킨 로션. 이거는 진짜 순해서 좋아요. 제가 제 돈 주고 제가 직접 샀는데요. 순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스킨 로션으로 촉촉하게 피부를 표현해주고요. 라네즈 온무 액티브 워터 수분크림. 저의 건조한 피부를 다시 한번 촉촉하게 수분크림으로 전체적으로 네, 촉촉하게 해줍니다. 네, 오늘은 이마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마까지 하니까요. 걱정 마세요. 유리카 페이스 실드. 이거는 픽서인데요. 화장 전 후에 뿌리면은 이제 고정이 잘 돼요. 그래서 전에 한번 뿌리고요. 에뛰드하우스 픽스 앤 픽스 포어 프라이머. 아주 콩알만큼 짜서 이제 코 주변 T존이랑 이 다음에 여기 광대 쪽이랑 입가 주변에도 이제 가리고 싶은 모공을 가려줍니다. 버샘 미네랄라이징 크리미 컨실러 1.5 카푸치노. 이걸로 이제 톡톡톡 가리고 싶은 부위에 찍어서 발라주는데요. 저는 가리고 싶은 부위가 많습니다. 네, 이러고 이제 한 10초에서 15초간 놔뒀다가 하면은 좀 더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물먹인 똥퍼프로 콕콕콕 찍어주는데, 지금 영상에서는 이마 쪽에는 하나도 컨실러를 안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니까, 나중에 했어요. 이마가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했습니다, 여러분.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0.3 다크 스킨. 가장 어두운 컬러인데요. 이게 다른 제품보다 좀 어두워서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 매트한 것 같기도 하고 제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이렇게 수분크림하고 1:1로 섞어가지고 저는 발라줍니다. 이거를 한 3번 정도 나눠서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얇게 발라서 퍼프로 잘 펴주시고요. 지금 상태에서 너무 두껍게 바르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잘 꼼꼼히 발라주셨으면요. 다시 한번 이제 저는 흉터나 이런 잡티가 심해서 컨실러로 다시 한번 가려줍니다. 안 가려진 부위를. 그리고 다시 한번 톡톡톡. 컨실러는 진짜 살살해야 돼요. 아니면 퍼프에 다 밀리거든요. 네, 아까 남아있던 나머지 녀석들도 이제 콕콕콕 발라서 한 겹 한 겹씩 쌓아준다는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너무 두껍게 쌓으면 화장이 너무 두꺼워지고 얼굴만 붕붕 뜨니까 이거는 한 번씩 나눠 바를 때 최대한 얇게 바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마 커버를 안 한 상태고요. 나중에 했습니다. 목 주변이랑 이제 남은 걸로 목, 턱 주변 꼼꼼히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얼굴만 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까지 꼼꼼히 해줍니다. 그리고 이 눈 밑에 이 퍼프로 하니까 퍼프 자국 남고 끼고 그 다음에 다크서클만 둥둥 떠다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피부 화장은 끝냈고요.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101 스틱 컨투어 듀오 2호. 이걸로 이제 턱 윤곽하고 그 다음에 콧대 쉐딩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눈하, 콧대하고 눈썹 가운데 이제 이어지는 부분도 살짝 그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더 깊어 보이게 해줬고요. 퍼프로 잘 두드려서 펴주세요. 뭉침 없이. 확실히 쉐딩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콧대 차이가 보이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반디케이에서 면세점에서 영업당해서 산 겁니다.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영어 자막을 보시면 알아요. 하이라이터인데 이거를 톡톡톡 두드려서 이제 콧대 부분을 완전히 세워줍니다. 약간 분필 빡 들어가 보이게. 이게 약간 컬러가, 이게 컬러 이름이 신컬러래요. 근데 약간 펄감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 어반디케이 네이키드 얼티메이트 베이직 팔레트, 이것도 영업당에서 샀습니다. 이거는 전체 다 무펄로 돼 있는 걸 샀고요. 펄 있는 걸 사려다가 무펄로 샀습니다. 이제 섀도우도 난생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데요. 약간 브라운 컬러로 전체적으로 약간 초록색으로 하는데 이렇게 바르는 거 맞나요? 난생 처음 섀도우를 써보는 바람에 일단 사고 싶어서 사긴 샀는데 어떻게 쓸지를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희망한 거 그냥 한번 여러 가지 색깔을 써보자 해서 콧대 부분에 이제 좀 더 음영을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근데 너무 진해서 퍼프로 조금 닦아냈어요. 그래도 확실히 눈매가 깊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썹도 약간 브라운 컬러로 눈썹 끝에도 살짝 음영을 줘볼까 했는데 별로 티도 안 나는 것 같고 괜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또 욕심이 생겨서 눈썹까지 손을 댑니다, 여러분. 눈썹이, 그리고 저는 검은색으로 했거든요, 영상에서. 근데 검은색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송충이 됩니다. 눈썹은 검은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벨벳 3호로 이제 톡톡톡 살짝만 소량만 묻혀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펴 발라주세요. 그리고 퍼프나 휴지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준 다음에 나머지 퍼프로 입술 경계선을 정리해줍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입술 색깔이 나타납니다.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로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한 번 더 입히면 화장 지속력, 고정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철 커버, 그 다음에 약간 매끄러운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저는 항상 마무리로 이렇게 합니다. 아까 픽서도 한번 뿌려서 다시 한번 꼼꼼히 고정을 해주고요. 불금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의 메이크업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눈썹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맞아요. 스테이크 영상에서 나온 그 눈썹입니다. 제가 이거 하고 바로 스테이크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올게요. 슉! 네,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마 커버도 다 한 상태고요. 눈썹도 갈색으로 다시 그린 상태입니다. 피부 뾰루지 난 게 너무 심해서 완전히 가려지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됐습니다. 저 이러고 클럽 가도 될 것 같나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희 붉은 메이크업이었고요. 저는 이제 클럽 가야겠어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